정선의 네팔로 불리는 오지, 덕산기로 갑니다. 귀국 끝집이 바로 할머니 밥상 맛볼 수 있다는 곳. 이거 느낌 나는데 이거 약간 네팔 거 아니에요, 이거? 그런데 벌써부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 와요. 예. 어서 와. 다려입니다. 아, 예. 아니 근데 여기 예, 할머니 밥상 여기 먹을 수 있다고 왔는데 예. 할머니 안 계시고 남자분 계시네요. 할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맞아. 할머니 밥상 먹을 수 있는 거죠? 예. 간단하게. 예. 좀 이거 좀 도와줘. 아 이거 뭐예요? 아 이거는 햇빛 가래인데. 예. 아련한 추억 맛보러 왔는데 다짜고짜 일부터 시키고 보는 집주인. 저기 걷어둔 거예요. 직접 만든 빛 가리개는 기둥까지 세워 주어야 완성이랍니다. 활용정점. 자, 딱 밀려서 딱 솟아서. 그래야 이거 비가 내릴 때 그대로 이거 겉으로 이거 내린 거죠. 비는 새. 새. 아, 새. 이 광목이라 새는데. 비는 새요? 비는 새는데 그냥 맞는 것보다는 덜 새지. 사실 유쾌한 일순 씨는 이 집이랑 보통 인연이 아니랍니다. 내가 들어온 지는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 집에 내가 들어온 이유는 네. 내 친할머니가 여기서 태어나신 생가터예요. 그래서 나는 이 집에 그 어른들의 어떤 그 훈기 그런 거를 느껴요. 일순 씨가 이 집에서 본 건 시간이 멈춘 채로 마음속에 잠들었던 유년의 추억. 그 따스한 훈기 사라질까 어느 것 하나 함부로 손대지 못했답니다. 제일 중요한 거, 제가 하나도 건들지 않았어요. 이게 전부 옛날에 있던 가마. 그에게 옛것은 따뜻한 것. 그리 바라보니 내다버릴 것이 없었죠. 위에 좀 약간 까맣게 있네요. 이건 뭐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그거는 이 집에 한 지어진 지 70년 정도 됐으니까 이 집의 역사예요. 여기가 이 아궁이에서 70년 동안 불을 뗀 거지. 불을 떼니까 연기가 올라가서 저렇게 이제 목초액에 연기가 붙어가지고 나무가 썩지 않고 지금까지 망가지지 않고 집이 있는 거예요. 아 이거 형 여기 저 밑에도 뭐예요? 이거 창문? 깊은 산 속에 가니까 옛날 집들은 이렇게 밥상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. 이야 이거 네가 뭐 들어간지 모르겠다. 덩치가 좀 크거든. 잘 들어가봐. 집 안 무너지게. 밥상 문으로 들어가면 시간을 거스른 또 하나의 방문이 열립니다. 이는 역할이 뭐예요? 코굴이라는 건데 코굴. 코굴. 그러니까 작은 코처럼 생겼잖아. 진짜 형 코 모양이 나네요. 여기 코굴. 여기. 네. 저기다가 이제 조명을 호롱을 등잔을 켜거나 아니면 또 소나무 송진이 묻어 있는 광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불을 붙이면은 조명 효과도 있지만 또 난방 효과도 있는 거죠. 본래 이름은 고콜. 산골 깊은 밤을 밝혀주던 유일한 불빛이었다지요. 아니 나오지. 자 나와 나와. 자, 짐 무너지 말아세. 나리오. 네. 자 선물. 선물 장갑. 응 껴봐. 선물이야. 좋은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네, 감사합니다. 흙집은 해마다 새색시 분단장하듯 황토단장해 줘야 그나마 또 한 해 버텨내는 귀한 몸입니다. 산골 사시던 할머니 어깨 넘어 보던 일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죠. 할머니 느낌과 이 할머니가 막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음식들이나 이렇게 또 할머니가 직접 집 수리하고 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뵀는데 그게 항상 나이가 들수록
계속 그리워지는 거야. 이게 거칠지만 네. 자연스러운 맛. 손맛. 할머니 굵은 손마디 마냥 거친 맛. 근데 사는 동안 힘들 때면 묘하게도 이 흙집이 떠올랐습니다. 나리오 수건 오케이. 집 앞에? 와. 산골 흙집의 또 다른 매력은 옵션으로 딸려 있었다는 이곳. 여기 우리 집 앞에 그냥 내 개인 수영장이야. 아무도 없어. 얼음장 같은 그곳에 몸 담그면 더위는 36개. 지끈지끈 머리 아프게 인공 바람 내뿜는 에어컨 따위는 명함도 못 내미는 자연산 냉풍기죠. 이게 산골 계곡을 개인 수영장으로 품고 사는 품격. 물길 거슬러 온 보람이 있습니다. 완전 시원해. 너무 시원한데? 이 정도면 아까 무더위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. 더위에 지쳐 시름시름 앓던 순간에는 상상도 못했던 시간. 단사한 게 사람이라고 이 옥빛 물 위에 눕고 보니 삼복더위가 이리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. 계곡 수영장이 냉탕이라면 이번엔 온탕에 몸 담글 차례. 에티오피아 커피를 맛보여준답니다. 아프리카는 정말 어디 가거나 저녁이면은 이렇게 골목골목마다 커피 콩 볶는 냄새가 쫙 해서 스모그처럼 올라와요. 갑자기 아프리카 말 하나 있잖아요. 그거 생각나네요. 하쿠나 마타타. 하쿠나 마타타 너무 좋지? 그거 생각나네요. No problem. 하쿠나 마타타. 하쿠나 마타타 잠보 잠보 하쿠나 마타타 잠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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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게니. 개구지게 한 판 사다를 내도 괜찮다 쓰담쓰담 해주던 사람. 철 들고 나서는 낯선 오지를 떠돌며 인생을 배웠다는 일순 씨에게 할머니는 언제 와도 따뜻한 밥 한 끼 내주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. 와, 진하다. 엄청 진해. 여기다가 와.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젖지 않고 가라앉으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설탕을 먹으면 피로가 싹 가셔요. 이 집 만난 건 일순 씨가 인생의 쓴맛 뒤에 맛본 단맛. 하나 산골 사는 일이 어찌 편키만 하겠습니까? 밥 한 끼 준비하려 해도 반나절이랍니다. 이게 비가 많이 와서 큰 물이 올 때 물에 떠내려온 거죠. 갈 텐데 지금 잘 말라가지고 쏘시개로 너무 좋아. 이래서 인생 새옹지 마라 하나 봅니다. 큰 물 들 땐 갇혀 살아야 하니 그리 괴롭다가도 불쏘시개 쓸어 모을 땐 또 이렇게 룰루랄라. 30. 오케이. 와. 머리도 안 기른데 삼손이네. 아, 예, 끝까지 들고 가자. 독일에서 온 삼손 다리오. 그러니 빛 사라지고 어둠 찾아왔다고 너무 슬퍼만 할 것도 없는 게 인생이지요. 팔 춤을 추자. 저녁 노을 지고 달빛 흐를 때 작은 불꽃으로 뭐더라? 춤을 추어봐 저 불빛 사이로 가면 불놀이야. 본격적으로 아궁이에 솥을 걸 시간. 일순 씨네 할머니 밥상은 파기름 불맛에 채소를 볶아 주어야 그 맛이 난답니다. 하나 진짜 비장의 레시피는 따로 있죠. 뭔데요? 새우젓. 아, 새우젓.
기가 막히게 잘 익은 육젓이에요. 네. 곰삭은 육젓. 우리 할머니 레시피의 비법이야. 비법? 산골에서 새벽부터 가마솥에 콩물을 끓인다는 건 귀한 손님이 왔다는 증거. 할머니는 그리 정성으로 만든 두부에 텃밭 채소 쓸어 모아 두부찌개를 끓여주시곤 했지요. 언젠가 한번 해주시는데 그게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맘먹고 옆에서 요리하실 때 일일이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순서를 다 외우면서 봤어요. 귀한 이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어느 날 일순 씨는 나가 노는 대신 아궁이 옆에 딱 붙어 할머니 두부찌개를 마음에 새겼답니다. 세상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고픈 맛이었거든요. 자, 여기 외할아버지가 쓰시던 그릇이에요. 어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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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. 나왔어요? 그 맛이? 그러니까 할머니,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 네. 얼추 가까이 왔어요. 가까이, 얼추 가까이. 아는 그 맛이 느껴지시나요? 아, 진짜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났네요.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. 더 생각이 나고 그분들하고 함께 먹던 그 기억들이 이게 막 그 회상으로 떠올라요. 이거 맛봤을 뿐인데 눈앞엔 할머니가 아른아른. 아, 저도 그래요. 형도 그렇구나. 근데 맛있게 먹으시니까 정말 고맙다. 고마워. 반백살 넘은 나이에 손맛 하나로 되돌린 오래전 그날. 그 타임머신을 함께 타줄 이가 있어 참 기분 좋은 밤입니다. 떠나기 전 흙집 부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. 받았으면 베푸는 게 할머니에게 배운 정. 어렸을 때 충주 할매가 우리 충주 할머니 자주 해줬던 요리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. 짜구리. 짜구리? 짜구리 지게. 어머니의 나라에서 살았던 고작 6년의 세월. 그런데 떠나고 보니 이 소리가, 이 냄새가 애를 태웠답니다. 어찌나 그립던지요. 그 자연 맛, 그 산골, 그 추억의 분위기와 맛 포함된 것 같아요. 이거 훨씬 내가 볼 때는 인생의 짜구리찌개 될 것 같아요. 짜구리.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추억 깨우는 맛. 누구에게나 그런 맛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죠. 햇빛 가리개 아랫자리가 그 맛 볼 자리. 자작한 국물에 비벼 먹는 이 맛은 먹어본 사람만 아는 인생의 맛입니다. 감자 맛이죠. 와우. 좋아요? 눈물이 난다. 매워서 아니면은 매워서 감동 받아서 맛있어서 감동 받아서. 짜구리 한 입 먹어야 우리 할머니 생각나네요. 역시 음식은 기억이야. 울컥 생각나는 맛. 그래서 시큰 눈물 나는 맛. 세상 천지 많고 많은 맛 중에 당신이 간절히 소환하고 싶은 인생의 맛은 무엇인가요?